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빙고 게임 두 번째 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하는 분이 콩콩님, 그다음 바요님, 그다음에 꼬미님이에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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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소개 따위 안 하고요. 이 빙고 게임의 룰은 바요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운영자 류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아하. 여기 어디 계시죠? 아 저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그러면은 이제 룰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 룰. 룰이 바뀌었나요 그때랑? 안 바뀌었죠? 아니요 대충 비슷한데 일단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아하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여기 보시면은 절대 빙고판이 있는데 맨 윗줄이 이제 도구류들. 이제 빙고판에는 등록이 불가능한 아이템들이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제 빙고판에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이템들. 그러니까 이쪽 밑에 아이템을 이제 빙고판에다가 사용하시면 돼요. 오호. 그래요. 콩콩님 말하셨죠? 꼬미님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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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게 끝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이제 빙고판을 사용하는 빙고판 사용법에 대해서 네, 알려드릴게요. 예. 저기 이제 각자 방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예. 빙고판이 이런 식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아이템 예. 파밍 시간이 끝나고 빙고판을 다 등록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예. 이제 제가 이 유리판을 설치해 드릴 거예요. 오. 그러면은 이제 게임을 하시면서 이제 자기 아이템이 나오면 이 블럭을 깨시고 이곳에다가 이제 스펀지를 설치하시면 돼요. 오. 오. 만약에 피스톤이 이제, 나오면 피스톤에 스펀지를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를 깨고 스펀지를 설치하시면 돼요. 오, 몇 줄이 이거 이기는 거였죠? 네, 5빙고요. 5빙고. 5빙고? 네. 장원 캐는시가 우리 1시간 할까요? 1시간이요? 1시간? 그때 얼마 했죠? 40분. 그때 40분 했어요. 그래 40분만 하죠. 너무 길었구나. 너무 길구나, 1시간. 40분 동안 여러분들 모으고, 그 다음에 정리 시간, 이거 끼는 시간 10분.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어때요? 끼는 건 예? 상점 및 준비 시간이 20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그러면은 준비 시간에 우리가 다 되면은 그냥 다 됐다고 채팅을 치는 걸로.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우리 남이에요. 잠시만요. 예? 오늘 추가된 게 있습니다. 기본 밴 이거요. 기본 밴. 총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만 뽑아 주시면 되겠어요. 먼저 뽑으실 분? 저요. 아 그래요. 먼저 뽑으세요. 이거부터? 아니 아무거나. 넷 중에 아무거나? 네, 네 개 하나씩 다 뽑으시면 돼요. 해요? 이게 해요. 전체적으로 이제 공통되는 거라. 오 벤이 벤을 정하고 하는 거구나. 네 초반에는 해요. 갑니다. 예. 네네. 뭐야 발광석? 발광석. 아 좋은 건가? 발광석 지우 안 가야겠다. 지우 안 가야 돼. 그럼 다음은 미선님? 저요? 저 뭐 뽑을까요? 나무, 광석? 여기 있는 종류들만 나오는 거죠? 네네네. 그럼 랜덤이 좋지! 와! 물고기! 여러분 낚시하지 마세요. 제가 먹을게요 이거. 오늘 낚시하지 마세요. 네 이번에 제가 뽑아볼게요. 예예. 저는 광석? 뭐예요? 철. 뭐야 철이에요! 저 블럭을 넣는 거 같은데 보니까? 블럭인가? 블럭이랑 철이랑 그거 별게 아닌가? 똑같아요. 역시. 철 종류들은 전부 사용하실 수 없어요. 철 종류들은 모두 사용할 수 없어요. 네, 원석, 가위? 아니요. 철 종류, 그냥 철, 광석 그런 것만? 네, 철, 광석, 철, 철블럭 이렇게. 오케이. 그건 저도 그럼 무작위로. 먹물이야! 하는 관리가 없어. 이거를 다 관리자분에게. 이거 내가 먹으려 했는데. 너도 못났잖아요. 에이. 이건가? 시작하자. 그래요 여러분들 40분 동안 저희 캐요 몇 시에 만나냐면요 지금 10분이니까 15분이잖아요? 네. 몇 시에 만나야 돼요? 46분? 아니, 55분. 55분이죠. 55분? 55분에 만나요. 여러분 잘 캐세요. 상점 이용도 있으니까 그건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 됐어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빙고 게임 졸라 재밌어요 여러분. 나무 캐야 돼요. 빙고 게임 진짜 여러분 빙고 게임 개재밌지 않아요?
나만 재밌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너무 재밌어. 그런 간단한 모드가 너무 좋아. 화질이 안 좋다고? 요즘 이상해 아프리카. 요즘 아프리카 이상해. 다이아를 구해야 돼. 그러고 보니까 다이아 구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무조건 졸라 많이 구해야 돼요. 모든 걸 모든 걸 졸라게 많이 구해야 돼. 곡괭이를 만들어서 돌을 캐고. 아 이번에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그때랑 위치가 똑같으면은 박물도 똑같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 세 개, 넷, 다섯, 여섯. 그럼 아프리카 렉은 제가 고칠 수 없어요. 제가 함부로 건들 어 나 무료 곡괭이 아 잡지 만들어야 돼. 제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유튜브로 보시면 화질이 졸라 말끔할 거예요. 나 왜 괭이 만든 잠깐만. 나 괭이 만든 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나 왜 괭이 만들어졌어? 아 뭐야 나 괭이 만들어졌어. 어 망했어. 아, 아니 괭이야. 아, 농사해야 되나 봐. 아, 나 이런 거지 같은 거. 아, 나 왜 괭이가 됐냐. 나 분명히 도끼 만든 거 같은데. 아, 이런 개똥 같은. 어, 석탕 키자. 아, 화나. 내 돌 아까워. 돌 개 아깝잖아. 나 멍청인가? 내가 좀 농사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건 너무했다. 나 요즘에 시작할 때 야간 투시 공짜로 주는 게 너무 좋더라. 다음에는 야간 투시 공짜로 주는 거 추가하기로. 맞다 상점 이용률 있지. 우리 몇 번인 거 안 정했는데 일단 만나서 정하면 되니까. 나무 캐러 갔다 와야겠다. 도도가 계속 움직여. 내 발 건드려. 도도가 계속 내 발 건드려. 굉장히 불편한데 도도. 이거 밝기 밝은 거 맞지? 왜 이리 어두워 보이지? 나만 어두운 건가? 야. 어떤 방이죠? 어떤 거 말하는 거죠? 어? 아 콩콩님 그거 1번 4번 그거 나중에 정해요. 나중에 감마. 아 맞다 감마 조절 좀 하자. 나 이거 너무 여러분들의 화면 어때요? 난 되게 어둡게 보였거든요 여태까지. 이거 박아야겠다. 이거 뭔가 더 어두워졌어. 여러분들 보기엔 밝아요? 어 내 화면이 이상한 거구나. 나무 한 10개만 캐야겠다. 여기 나무까지만 캐고 들어가면 되겠지. 여러분 제가 요즘에 너무 아프리카 방송을 안 한 것 같아요. 이제부터 신경 많이 쓸게요. 유튜브만 맨날 올려가지고. 여러분 아프리카 분들에게 되게 미안한데 아니요 예 미안한데 제가 아프리카 방송 이제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할게요. 여러분 어때요? 괜찮죠? 4번 정도? 4번? 일주일에 4번. 월요일날하고 화요일날은 방송 안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에는 먹방. 금요일날에 먹방 할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금요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먹방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먹방을 좋아하셔가지고 먹방을 한 번씩 해주고 일주일에 그 다음에 먹방하고 게임방송 나머지 마인크래프트 일주일에 3번? 마인크래프트 수요일 그 다음 월요일날 할까? 일단 수요일날 마크하고 시참은 예 지금 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초딩들 기말고사 봤지? 그래 잘 봤을까?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날 할까? 마크? 원래 마크는 금요일 토요일날 해야지 많이 보지 않나? 얘들아? 아닌가? 금요일 토요일이 졸라 많이 볼텐데 수금토? 다음에 목요일날은 내가 하고 싶은 게임 목일은? 어 괜찮니? 이러다 이렇게? 지금 미리 얘네가 스케줄을 짜놓자. 우리 방송 스케줄을 짜놓자. 수금토? 얘들아 수금토 너네가 딱 정한거다.
더 이상 안 바꾼다. 나 그거 고정 시간으로 한다. 그럼 수금토 수금토 그래 딱 정한 거야 방금. 여러분들 지금부터 아프리카 시간표를 정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아 마인크래프트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간은 몇 시로 할지 고민 중이 고민 중이에요. 8시로 할지 10시로 할지 요번 주부터요. 8시가 나을라나 10시가 나을라나. 근데 어차피 이제 곧 방학이니까 방학 시간에 맞춰서 또 스케줄도 바꿔야 돼. 그죠 여러분? 방학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은 방학에 맞춰서 또 좀 빨리 해도 된다고. 8시? 그래 8시로 합시다. 요번 달에는 8시에 하고 다음 달에 이제 거의 방학이니까 다음 달엔 또 다음 달에 정하는 걸로. 오케이? 괜찮죠? 요번 달까지는 그러면 8시에 마크.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왜냐면요 모드를 찾아주셔야 돼요. 제가 모드를 찾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든데 이번에 마인크래프트 모드 같은 거 하면 그거 할까? 진짜 게임 모드 하나도 안 쓰고 내가 끝까지 다 구하는 거. 아니요 구라예요 여러분들. 안 돼. 그건 안 될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그건 안 될 것 같아. 졸라 힘들 것 같아. 개월에 걸릴 것 같아. 통합팩 쓰고 있는데 그거 제가 모드를 했던 모드를 한 번 더 할까요? 조금 한 번 뭐 여러분들 보고 싶었던 모드 또 한 번 해보고 싶었던 모드 그런 거 추천받아가지고 해볼까요? 여러분들 뭐 원하던 모드 철 있었다고? 어디? 근데 또 보고 싶은 모드는 없지 않아요? 또 보고 싶은 모드 산업모드는 내가 어려워서 못하고 산업모드는 내가 어려워. 여러분들의 의견을 봤습니다. 유튜버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무슨 모드 할지 예, 아프리카분들은 방송국에 남겨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국에 어떤 모드를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남겨주세요. 캔디크래프트는 했는데 나 이미 캔디크래프트 2번 했어. 예, 여러분들 채팅에 말고요. 여러분들 방송국에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광물이 철도 안 나오고 있어. 난 지금 망한 거야. 난 지금 망한 거야. 철도 안 나오고 있어. 굉장히 망한 거죠 여러분. 이건 나 진짜 여러분 아프리카 퇴물됐어요 여러분. 어떡해요? 이제 더 인기를 끌을 수 있겠죠 여러분? 저 아프리카 퇴물됐어요 여러분들. 축하해주세요.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퇴물이 됐어요. 축하합니다. 와우. 잠깐만요 여러분. 저 게임 마인크래프트요 퇴물이요? 망했어요 여러분. 말 그대로 그냥 퇴물. 근데 퇴물이 나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망했다 이제 한물 갔다 이런 뜻. 퇴물. 옛날에는 마인크래프트 하면 시청자 한 1000명은 넘었는데 지금 600명.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유튜브가 졸라 많이 올랐다는 사실 축하합니다. 유튜브가 졸라 올랐어요 여러분. 유튜브 진짜 여러분 개 많이 올랐거든요. 유튜브 제가 많이 하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유튜브 졸라 좋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동영상 없어요. 일단 딱 한 개만 넣으면 되겠네. 뭐가 자랑이야. 난 지금 내가 뭐 그냥 말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 여러분 보시는 분 잘 보고 계시죠? 유튜브가 근데 편하지 않아요. 저분 되게 못한다. 이미 죽었는데. 유튜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양띵TV 미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컴퓨터 살 땐 PC패밀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으로 보는 거는 좀 그런 느낌? 뭐 소통을 하면서 볼 수 있다? 근데 유튜브는 막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다? 이런 거 서로 장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댓글을 마음에 드는 좀 댓글 같은 거 질문식으로 달면은 좀 댓글 달아드리는 성격이니까 여러분들 댓글 같은 거 남기셔도 됩니다. 유튜브에 댓글로 저한테 하고 싶은 말 같은 거 남기세요. 아시겠죠?
뭐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유튜브에 미소라고 치면 돼요. 양띵티비 미소라고 쳐도 되고 그냥 미소라고 쳐도 되고. 아이디가 없어? 그 구글 아이디에 핸드폰만 있으면 있는 건데. 너 핸드폰 삼성꺼 아니니? 삼성꺼는 구글 아이디 공짜로 있어. 구글 아이디 맨 처음에 만들잖아. 그냥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유튜브는? 구글 아이디만? 아닌가? 여기 콩콩이가 있는데 괜찮아요. 서로 죽이면 안 되니까요, 이 게임은. 미소 미소 미국어 아니라 미소 소. 알겠지? 어 여기 내 옆에 있는 것 같아 바로. 어 몬스터가 스폰된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씨 몬스터가 안 나와서 기분이 좋았는데. 아씨 맞다 무캣님은 휴가신가? 휴가 맞죠 무캣님? 무캣님 휴가시죠? 무캣님 이번에 며칠 휴가세요? 며칠 휴가시지? 근데 무캣님이 휴가가 이제 좀 있으면 제대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몇 살이에요? 저는 20살이에요. 저는 군대 갈란 멀었어요. 여러분들도 멀었겠죠? 뭐야? 지금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가? 제 거 뺏긴 거 아니죠? 14살, 13살, 23살. 오호, 그래, 성인분도 있네. 다행이네. 다행이네, 다행이야. 12월에 군대 가신다고요? 그 노래 뭐냐. 노래 부르려 했는데 가사를 까먹어가지고. 집 떠나와 열차 타고. 뭐지? 맞나? 여러분 저 그런 가사 몰라요. 가사 뭐죠? 나 가사를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저 군대 갈 때 이 노래 불러줄 거죠? 집 떠나와 그 노래 불러줄 거죠? 내일 칠순 잔치예요? 반가워요 할머니. 여러분들 저 군대 갈 때 불러줘요. 알았죠? 나 여러분 근데 나 진짜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 갈 거 추천 좀요. 저 미국은 비행기 값이 얼마 정도 하죠? 미국 비행기 값 얼마죠? 미국 가고 싶다. 어 다이 아! 어 뭐지? 다이야. 하나 둘 셋 네 개. 와 괜찮아. 이득. 아싸 다이야. 오 다이아 4개 떴어. 미국 비행기가 300이라고? 뻥치지마. 와 다이아 4개 더 있다고? 뭔 소리야 얘야. 200 진짜 얘들아? 너네 뻥치지마. 미국 가본 거 맞아? 뻥 아니야? 프랑스 추천이요. 프랑스가 좋아요. 근데 혼자 못 가면 무섭잖아요. 나 혼자 가야 되는데 가려면. 근데 나 미국에 아는 형 살아가지고 가면은 그냥 놀 수 있단 말이지. 비행기 값만 있으면 돼. 어 뭐야 모든 플레이어에게 고기를 줬다. 아싸 배고픈데 잘됐다. 여러분 저랑 같이 일본 가실 분 엥? 성인분들 중에 저랑 같이 일본 디즈니랜드 가실 분 없나요? 나 일본 가고 싶어. 일본 여행 하루 갔다 하루 만에 오는 거. 한 30만 원이면 될 거거든요. 여러분 다 돈 있는 거 맞죠? 다 가자는데 이거. 일본에서 정모하자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러다가 일본에서 정모하겠다 나. 일본보다 미국이 더 DNA가 잘 돼 있다고요? 여러분 여자랑 안 갑니다. 남자랑만 갈게요. 여자랑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이상한 이야기가 떠돌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여자랑 못 가요. 여러분 여자랑 못 가요.
아니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니까 이상한 소문이 돌 수도 있다고. 이상한 소문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소문. 아유 여러분 왜 그러세요? 루머 같은 거 막 돌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아 어차피 근데 하루만에 올 거잖아. 그냥 놀이기구 타고 올 건데 가게 되면. 나 진짜 일본 가고 싶거든 놀이기구 타러. 나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놀이기구 다 타봐서 재미가 없잖아 요즘. 아 여자지만 생긴 건 남자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성형은 요즘에는 그냥 기본적인 거니까요. 성형 하시면 돼요. 성형은 그냥 이번에 요즘에 그냥 그거죠. 그냥 대수롭지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수술 성형하세요. 남자같이 생기셨으면 괜찮아요. 저도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네요. 점쟁이가. 아 진짜 성형하고 싶었는데 코 하고 싶었거든. 코 필러 맞고 싶었었는데. 아 디즈니랜드 엄청 커가지고 3박 4일 가야 된다고요? 어 정말요? 나의 눈 코 성형하고 싶어. 눈은 너무 작아졌으니. 코도넛 나 다이아몬드. 아싸. 아, 야 오늘 다이아 좀 잘 뜬다. 평소보다 좀 빨리 나오는데? 오 다이아 벌써 두 번째 떴어. 한 개, 세 개 정도 나오. 네 개? 둘. 아 뭐야 이거. 이게 아래에 숨어있을 줄 알았는데 개구라였네. 아 아니야 그래도 세 개면은 괜찮아. 나 월미도 안 가봤다. 나 근데 진짜 여러분 살 빼고 싶거든요. 너무 힘드네요 살 빼기라는 게. 아 요즘에 갑자기 먹을 게 개땡기거든요 여러분. 저 진짜 개땡겨요. 먹을 거 어떡해요. 진심 개땡겨요. 나 다이어트 포기해야 되나봐. 진심 다이어트 포기할까? 나 진짜 먹을 게 개땡겨. 평소보다 더 다이어트 하니까 어떡해요. 나 지금 운동도 3일째 안 나갔다. 나 진짜 다이어트는 나와 다이어트는 평생 붙어다닐 숙제 같다. 아 내 생각인데 진짜 다이어트는 나의 평생 따라다닐 것 같아.